자, 지금부터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아래 쓰인 것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그 경구랄까? 그런 말이 있는데,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이게 바로 파이썬의 필요성 또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문구죠.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원하는 걸 빨리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C나 그 C++ 같은 그런 로레벨 랭귀지에 비해서 파이썬은 많은 것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뒷면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단점은 속도가 느리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하려면 좀더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 전산물리에서 아마 사용하는 언어로는 예전에 C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파이썬을 훨씬 많이 쓸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배우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뭔가를 구현하는데도 몇줄안 되면 안 돼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언어죠. 이런 수업을 할 때. 그래서 파이썬을 쓸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파이썬을 구동을 하려면 컴파일러, 여기서는 인터프리터인데, 어떤 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설치를 뭔가를 설치하거나 뭐 어디 가서 쓴다거나. 가장 간단하게 파이썬을 쓸수 있는 거는 구글 콜랩이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짜입니다. 놀랍게도 GPU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TPU도 쓸 수가 있어요. 뭐, GPU나 TPU를 쓰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로 뭐 간단한 머신러닝을 해보겠다든지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 스페이스를 스토리지로 써서 또 마치 하드디스크처럼 쓸 수가 있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게 타임 리밋이 있어요. 아마 내 기억에 12시간인가 그럴 건데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무한정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타임 리밋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걸 나눠 써야 됩니다. 그러나 수업을 할때뭐 이렇게 긴 시간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 건 아니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이 구글 콜랩을 쓰는 게 권장하는 바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또 다른 쉬운 방법으로는 아나콘다라는 그 패키지를, 이건 좀큰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것인데, 이 아나콘다는 다음에 링크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하고 기타 많이 쓰는 그 패키지들을 합쳐 놓은 건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설치를 해도 아마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패키지가 필요한데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콘다라는 그 명령으로서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구글 콜앱을 쓰는 겁니다. 설치를 안 해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성능상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현하는 데는 성능상 뭐그 편의성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제 구글 콜앱을 쓰게 되면 디폴트 환경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인데요. 매스매티카나 매트랩을 써봤다면 그 매스매티카 노트북이나 매트랩 노트북 같은 환경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여기서 Find New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구글 콜앱이 아니고 뭐 다른 환경을 쓴다면 이게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Python 3를 쓸 것인가, 뭐 Python 2를 쓸 것인가. 이제 2는 거의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 3로 하고요. 그
그다음에 뭐 실행하는 거는 쉬프트 엔터인데 나중에 이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세이브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그 노트북이 세이브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구글 콜앱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그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될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하면 예전에 했던 문서부터 시작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창이 하나 뜨는데 뭐 거기서 취소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뭐 이걸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시작을 하려면 이제 파일에서 새 노트를 클릭을 하면 돼요. 여기. 그러면 뭐가 하나 열리면서 노트북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형태고요. 여기서 환경을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좀할수 있는데 일단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 이름을 뭐 샘플로 바꿔보죠. 샘플. 그리고 이제 이 노트북의 이름은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마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이를테면 다크 아니면 어댑티브 뭐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 라이트 테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편집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볼때 아마 다크가 날 테니까 다크로 합시다. 다크로 하고 편집기 색상을 뭘로 해볼까요? 그냥 모노카이로 하고 키 바인딩은 디폴트로는 이제 메모장처럼 그냥 쓰는 건데 나는 VI가 조금 더 익숙하니까 VI로 하고 디폴트 글꼴 크기는 아마 처음에 글꼴 크기가 16인가 뭐 그럴 거예요. 20 정도 돼야 아마 보기가 편할 거고 더 커지나? 아, 20이 제일 큰 거네요. 자, 20이 큰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행번호를 표시를 한다거나 등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자동 완성 기능 있고.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를테면은 뭐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뭘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 뭐, 헬로 월드 같은 거. 참 좋죠. 그리고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자, 실행은 뭐랬죠? Shift 엔터였나요? 실행을 하면 연결 중.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클라우드 상의 어떤 컴퓨터랑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Hello World라고 여기 이제 잘 실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셀로 넘어가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뭐 코드를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엔터를 친 다음에 써도 돼요. 그래서 뭐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코드를 하나 누르면 이제 코드 쉘이 하나 써 삽입이 되는 거고요. 이걸 지우고 싶다. 이 셀을. 그럼 여기 휴지통이 있어요. 하면 이 셀이 없어지는 거고, 이 셀도 없애고 싶다. 그럼 여기 휴지통을 클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런타임 보면은 이제 런타임 초기화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메모리를 다 비우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요. 뭔가 안 된다 싶으면 런타임 초기화를 하는 게 하나의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막 실습을 하다 보면 뭐 계속 앞에 했던 거를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한번 실행이 될때 그게 메모리에 다 올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앞에서 실행했던 뭔가랑 지금 하는 거랑 좀 컨플릭이 일어나면 잘 예상대로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앞에 걸뭐 지우고 그다음에 런타임으로 가서 런타임 초기화를 하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게다 비워집니다. 자, 대략 이제 이런 환경에서 코딩 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파이썬에 대해서 아예 모르지는 않을 거고,
아마 1학년 때좀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더 하는 이유는 작년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학생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끝날 때는 파이썬을 내가 건너뛰어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이제 잘 한번 따라 해보면서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나콘다는 아까 그 아나콘다 사이트가 이건데 여기 들어가면 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인디비주얼 에디션이라고 있죠? 이 프로덕트 밑에 이 오픈 소스 디스트리뷰션 요걸 다운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다운로드가 있는데 다운로드를 하면 이제 OS에 맞게 설치를 하면 되겠죠. 요새는 다 64비트니까 64비트 인스톨러를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게 3.8 버전이네요. 구글 콜랩의 파이썬은 버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죠. 3.8이 아마 거의 최신일 거예요. 이게 파이썬 사이트인데 python.org 여기 보면 최신 버전이 3.85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아나콘다에서 여러분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거는 일단 구글 콜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 환경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파이썬 설치를 했다면 이제 쉘 환경에서 쓸 수가 있죠. 나는 맥인데 이건 이제 터미널 환경이고요. 리눅스를 써도 똑같은 환경일 거고, 이제 윈도우를 쓰면 뭐 다른 편집기를 쓸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쉘 환경에서 쓰게 될 거예요. 여기서 파이썬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다 설정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파이썬이라고 치면 기본 인터프리터가 열릴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꺽쇠 세 개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프롬프트예요. 여기서 아까처럼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면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이 되죠. 나중에 이제 내가 슬라이드에 이런 형태의 예를 많이 보여줄 텐데 이건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이게 디폴트 인터프리터였고 여기서 나가는 거는 엑시트 펑션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에디터로 따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hello world라는 뭐 hello라는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py는 파이썬 스크립트의 확장자예요. 내가 코드라고 안 하고 자꾸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리고 프린트가 대문자였네.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거의 다 이렇게 하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쓰지는 않아요, 나는. 그러나 실습하는 데는 이게 여러분한테 편할 겁니다. 다음에 것들이 우리의 레퍼런스들인데 첫 번째는 Jump to Python이라는 책입니다. 다음 링크에 가면은 볼수 있고요. 이 저자분이 만드신 위키독스라는 플랫폼이에요. 여기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에서 보는 얘들이 많이 여기서 갖고 왔고요. 대략 한 절반 이상 점프 투 파이썬의 플롯을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딩 도장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이거는 문제들의 모음이에요. 여기 가면 굉장히 기발한 코드들과 문제들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이썬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 가면 또 여러분이 좀더 깊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알면 그냥 구글에 넣어보면 됩니다. 이를테면
스트링을 스플릿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 스트링 스플릿 이렇게 이제 구글에 넣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웹사이트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게 Jump to Python 웹사이트고요. 이걸 한번 쭉 여러분이 따라가 보면 사실 뭐 파이썬에 대한 기본 수업은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이걸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코딩 도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문제 모음이에요. 그래서 좀더 어려운 연습 문제가 필요하면 여기서 연습을 해보면 되겠고요. 굉장히 기발한 그런 코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공식 웹사이트는 여기인데 여기서 다큐멘테이션을 클릭을 하면 이런 비기너, 모더레이트, 어드밴스드 이런 레벨에 맞는 그런 가이드들이 있어요. 비기너스 가이드 이래서 쭉 따라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이 좀 아는 상태에서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를 잘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튜토리얼도 있고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꽤나 유용합니다. 특히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경우 구글에 그냥 쳐보면 돼요. 구글에 쳐보면 가장 좋은 답이 맨 위에 나올 거예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에서 이제 코드를 따가지고 실습을 할때 주의사항인데 그 일일이 다 쳐보는 게 연습엔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너무 길어서 그걸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주피터 노트북에 갖고 가서 해보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조심을 해야 될게 코테이션 마크예요. 대부분 그 코테이션 마크는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를 쓰거나 뭐 워드를 쓰거나 어떤 걸 쓰거나 요새는 그 OS가 똑똑해 가지고 자동 완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는 따옴표, 닫는 따옴표를 다른 폰트로, 그러니까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예쁜 모양으로 바꿔버리죠. 근데 코드에 들어가는 것들, 스크립트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유니코드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랑 약속된 그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뭐 아마 열의 아홉은 그 따옴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는 되도록이면 손으로 일일이 쳐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긁어야 된다. 그때는 따옴표 부분을 조심해서 다시 써주세요. 그 부분은 그게 그본 강의 자료를 이용할 때의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간단한 예부터 하나하나씩 봅시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 번씩 해보면 되는데 이 A라는 그런 오브젝트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오브젝트에 Hello World라는 걸 넣고요. 그걸 프린트 해봐라 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요 옆에 거는 A에는 1 집어넣고 B에는 2 집어넣고 A 더하기 B 해봐라. 너무 간단하죠? 그냥 계산기처럼도 돼요. 1 더하기 2는 뭐냐? 3 나누기 2.4는 뭐냐? 3 나누기 4는 뭐냐? 이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자, C나 C++를 생각을 해본다면 3하고 4를 이렇게 적었다면 이거는 정수형이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기본적으로 정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파이썬은 똑똑해서 이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새 파이썬은 똑똑해서 이걸 자동으로 실수형으로 바꿔버려요. 그거를 주의를 좀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밑에 오른쪽은 복소수 계산이에요. 2 더하기 3j라고 하면 이거는 복소수입니다. j가 마치 그 복소수 i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3을 해라. 그러면 이제 또 복소수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습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꺽쇠 3개 있는 거는 이제 기본 인터프리트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은 그냥 그 쉘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셀에다. 그리고 자꾸 인터프리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C 코드랑 파이썬 스크립트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C 코드는 전체를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새로 실행 파일을 컴파일해서 만들죠. 근데 파이썬 코드는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블록이 있으면 그걸 이제 메모리에 넣어놓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읽고 그거를 바꿔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가체를 해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이썬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터프리터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만드는데, 뭐 변수를 만든다고 해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름을 정할 때 규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건 케이스 센스티브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A로 시작하는 것과 스몰 A로 시작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리고 변수의 이름에 이제 숫자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언더바를 쓸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1로 시작할 수도 없고, 알파벳이나 아니면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파이썬에 약속된 그런 키워드하고는 달라야겠죠. 이를테면 if 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일종의 if 문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한번 넣어보세요. 다 C는 대략 1학년 때 배웠을 거니까, 뭐 이거를 해석하는 게 그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A에 3 집어넣고, A가 1보다 크냐 물어보고, 맞으면 프린트하라. 그런 거죠. 여기에 지금, 중요한 뭐가 하나 안돼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인터프리터 타입으로 적어놔서 그런 거고, 이따가 주피터에서 어떻게 적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C랑 다른 거는 이 콜론이 나온다는 건데, if 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맞으면 이걸 실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마치 C에서는 이게 중괄호겠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콜론으로 이제 그 서브 스크립트를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제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두 번째 거는 for 문이에요. 루프를 돌때 이런 식으로 돌게 돼요. 이 뜻은 뭐냐면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뭐 지금 array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겠어요. array랑 리스트는 실제로 아주 똑같진 않은데. 자, 1, 2, 3이라는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트라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트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코드 블럭이 돼야 되는데, 인터프리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while 문의 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펑션을 정의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func 3,4 했을 때 답을 이제 찍어봐라. 그런 거고. 자, 아까 이제 코드 블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if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서브 코드들, 스크립트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파이썬에서는 인덴테이션, 즉 들여쓰기로 구분을 해요. 여기에 탭 키를 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VI 같은 에디터 쓸 때의 문제고, 요새는 다 설정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탭 키를 쳐도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자동으로 그걸 스페이스로 변환을 시켜주고 해서. 자, 이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란 게 무슨 얘기인가? 다음과 같은 예예요. 일단 패스워드에다가 PWD라는 그런 오브젝트에 orange라는 그
문자열을 집어넣고요. 또 C랑 다른 거는 이게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타입이 지정이 돼요. 또 다르게는 이 오브젝트라는 게그 오렌지라는 게그 바로 오브젝트가 되어서 그 오브젝트의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아무튼 PWD라는 그런 장소에다가 오렌지를 대응시키고 검사를 하는 거죠. PWD가 애플이냐? 아니죠. 그죠? 아니면 이게 실행이 될 텐데 맞으면 어떻게 하냐? 뭔가 실행을 하겠죠. 그때 들여쓰기를 해서 뭐가 실행이 될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 블럭이 되겠죠. 이게 줄이 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들여쓰기 하는 칸은 일치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4칸 또는 8칸을 쓰고요. 이게 여러분의 에디터에 이제 파이썬 문법으로 인식을 한다면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들여쓰기를 하고 그 들여쓰기는 일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코드 블럭이 프린트 문이고 이제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여기를 실행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코드 블럭에서 빠져나오려면 다시 땡기면 돼요. 자, 이 라인에 또 코드를 맞춰서 적어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if 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그좀 눈에 보이라고 한 칸을 띄웠는데 한 줄을 띄웠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들여쓰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라인에 맞으면 얘는 이제 그 코드 블럭이 되는 거고 여기서 탈출해서 그 앞줄로 오면 대등하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if 문 다음에 실행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할건 없고 뭐 헬로 월드는 아까 봤죠? 뭐 복소수 예를 한번 볼까요? A는 2 더하기 3J, B는 3, 그리고 A 곱하기 B를 프린트하라. 여기는 인터프리터라서 그냥 이렇게 해놨지만 셀에서는 반드시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A 곱하기 B. 자, 얘를 프린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Shift 엔터를 해도 되고 이 쉘 실행을 눌러도 돼요. 그러면 6 더하기 9J가 나왔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한번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를테면 3 나누기 4를 한번 해볼까요? 3 나누기 4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0.75가 나왔죠. 그쵸? 이게 놀랍게도 두 개가 정수인데 0.75가 나왔어요. 이게 자동으로 플로트로 바뀐 거죠.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이썬 3.0 이상 버전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C에서 익힌 그런 다운캐스팅 테크닉을 쓸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를 보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코드 적고 뭐 포문을 한번 봅시다. 포 A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코드 블럭을 만들어야겠죠? 포 안에 들어갈 거. 여기서 엔터를 치면 놀랍게도 얘는 자동 완성으로 인덴테이션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네 칸이 떨어졌죠? 프린트 A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러면 그 다음 줄로 자동으로 내려가면 이제 같은 코드 블럭 안에 있는 거니까 땡겨야 되겠죠? 맨 위에 거 A는 3. 그 다음에 if
a가 1보다 크면 또 이제 들여쓰기가 되죠. 그러면 if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라는 거고, print a is greater than 1.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 하면 1, 2, 3 됐고, 그 다음에 a는 1보다 크다가 실행이 됐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로써 for 문이나 if 문 안에 들어가는 그 코드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function 예. 물론 우리가 나중에 function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def로 시작을 하면 이제 function을 정의를 한다는 거고요. func a,b 이렇게 하고 return a 더하기 b라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a하고 b를 받아들여서 return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실행을 하면 일단 function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른 코드로서 이 print 하고 func 4 하면 3하고 4가 된 거죠. 그죠?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7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자, 이게 일단 한번 실행이 되면 이 펑션의 정의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로 한번 가봅시다. 자, 코드 블록을 쓰는 얘인데, 뭐 아까 실습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들여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줄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이 프린트 A를 두 개를 썼는데 줄이 안 맞았어요. 줄이 안 맞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줄을 맞춰야 됩니다. 들여쓰기를 하되 일정하게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정말 정말 주의해서 하도록 합니다.